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KF-21 보라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금요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F-X의 실물이 등장했는데요. 항공 분야는 예나 지금이나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는 기술력과 금액은 일반적인 전차나 함정 개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KF-X 사업에 들어간 돈만 무려 8조 8천억 원으로 오죽하면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붙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진국만의 전유물이었던 전투기를 드디어 우리 손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기대감이 큰 만큼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국뽕이 가득 차오르는 주제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람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까지 아시아에서의 우주산업 중심국가를 차지하고 국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을 심의했습니다. 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전투기 독자 개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200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합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표했을 만큼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의지가 컸습니다. 이를 계기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에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KF-X 사업이 계획됩니다. 하지만 뭐든 처음 하는 것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던 중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국내 수요 물량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정도야 한 번 사업하면 최소 수백 기에 많으면 천 기도 넘게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국내에서 개발하면 수요가 국내밖에 없을 텐데 수백 기를 생산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처럼 특수한 무기를 제외하면 일단 무기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내수용으로만 적게 생산하면 무기가 거의 금값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도 그렇고 미국의 핵심 장비 이전 거부 등의 논란도 터지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졌죠. 큰돈 들여 개발해 어중간한 결과물을 낼 바엔 미국이 잘 만들어 놓은 전투기를 사오자는 주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당성 분석에서는 반대로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미국의 핵심 장비 이전 거부에는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 장비를 개발하거나 정 힘든 부분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요. 물론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은 정말 어려운 길이며 다른 나라의 장비는 호환성과 가성비 문제가 지적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술력 문제와 경제성 문제도 답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이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참여하며 자금 부담도 줄고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손을 잡으며 드디어 KF-X의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취재기가 2021년 4월 9일 금요일에 등장했죠. 제식 명칭은 KF-21 보라매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입니다. KF-21 보라매 재원을 살펴볼 텐데 일부 스펙은 확정이 아닌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장은 16.9m이며 중량은 12톤입니다. 승무원은 한 명이 탑승하는 단좌형과 두 명이 탑승하는 복좌형 모두 개발할 예정이고 항속 거리는 2,900km, 최고 속도는 마하 1.81로 예상됩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 한 문을 달고 있고 주 무장으로는 10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로켓, 폭탄 등을 7.7톤까지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진은 FA-18EF 슈퍼호넷에 달린 F414 터보팬 엔진이 2개 장착됩니다. KF-21 보라매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외형인데요. 외형은 지구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를 축소한 것 같은 모양인데 단지 랩터의 디자인이 예뻐서 따라한 것은 아니고 바로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투기를 스텔스기로 만드는 데에는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요. 먼저 외형 자체가 레이더 전파를 효과적으로 튕겨내야 합니다. 레이더는 전투기를 향해 전파를 쏴서 다시 되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기존의 전투기들은 전파가 그대로 반사되어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적에게 알려줬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전파를 적의 레이더 기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정교하게 튕겨냅니다.
전파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니 적은 전파를 아무리 써도 전투기를 잡을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입니다. 기존의 항공역학적 유선형 구조의 외형 대신 최대한 직선의 모습을 많이 넣어 엉뚱한 데로 레이더파를 유도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F-117A와 같은 각진 구조가 탄생한 건데 F-22는 곡선 구조가 많음에도 훨씬 스텔스성이 뛰어나니 외계인의 전투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외부 설계만으론 완벽한 스텔스를 구현할 수 없는데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전파의 일부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로 전파 자체를 흡수하는 도료를 겉면에 바르게 됩니다. 이런 스텔스 설계와 도료 두 가지가 합쳐지면 뛰어난 스텔스 성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만 보면 보람에는 완벽한 스텔스 기체인데요.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우리의 개발 목표는 F-22나 F-35A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스텔스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적용된 5세대 전투기죠. 하지만 보람의 예상 세대는 4.5세대입니다. 4.5세대와 5세대는 스텔스로만 나누지 않는데요. 레이더에 아주 작게 잡히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이고 추가로 5세대 수준의 항전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럼 보람에는 스텔스는 완벽한데 항전 장비가 걸려서 4.5세대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항전 장비가 4.5세대 수준인 것도 맞고 보람의 자체가 스텔스 외형을 한 것도 맞지만 완벽한 스텔스 기체는 아닙니다. 디자인만 같다고 스텔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들의 결합부, 전투기 안테나의 매립 여부, 그리고 각종 디테일한 스텔스 설계가 들어가야 진정한 스텔스기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보람에는 스텔스기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까지는 챙기지 못해 4.5세대로 평가받고 있죠. 이렇게 보람의 외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엔진은 어떤 걸 탑재했을까요? 미국의 주력 함재기인 F-18EF 슈퍼우넷의 F-414G-400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한화테크윈에서 F-414G-400K로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엔진이 국산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제트 전투기의 엔진까지는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 엔진을 기반으로 보람의 예상 항속 거리는 2,900km이며 우리나라의 공중구비기인 KC-330 시그너스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영토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갈 필요가 없더라도 항속 거리는 길수록 좋은데요. 작전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레이더는 어떨까요? 4세대와 4.5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A4 레이더입니다. A4는 위상 배열 레이더에 속하는데 전파를 송수신하는 여러 개의 모듈을 배열한 레이더로 전파의 파동량을 조절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레이더를 쏘는 방식입니다. 4세대까지 사용했던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훨씬 가벼운 무게와 비교도 안 되는 정보 처리 속도, 그리고 다수의 표적 동시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보고 먼저 때릴 수 있고 1대 다수의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4.5세대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죠. 우리나라는 KF-X 사업 초기에 미국의 A4 레이더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굴하지 않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디펜스가 협력해 우리 손으로 국산 A4 레이더를 개발했죠. 2016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작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국산 A4 레이더의 성능은 어떨까요? 먼저 공대공 전투에서 130km 밖의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전선에서 평양의 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죠. 그리고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공중과 지상, 해상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탐지합니다. 또 자동 지형 추적 기술도 있는데요. 지상에 전파를 발사해 지표면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저공 비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적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는 기술도 있어서 전자전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듈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보람에 들어가는 A4의 경우 모듈이 1,088개나 들어갑니다. 물론 미국의 F-35는 1,600개, F-22는 모듈이 무려 2,200개나 들어간다고 하지만 처음 만드는 A4 레이더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전투기의 하이라이트,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은 전투기가 더 잘 싸우게 도와주는 것들이고 적기와 맞붙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이죠. KF-21 보람의 기본 무장으로는 M-61 A2 벌컨 20mm 기관포가 한문 들어갑니다. 그리고 10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무장이 장착되는데요. 여기서 보람에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보통의 스텔스기들은 조금이라도 레이더에 덜 잡히기 위해 주로 내부 무장창을 채택하는데
보람에는 반매립형 무장창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아예 외부 무장창으로 돼 있는 것보단 피탐지 면적이 적을 테지만 스텔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도 개발이 이어질 테니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반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하드포인트에 미국의 암람 미사일이나 독일의 아이리스 T 미사일,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등을 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암람 미사일을 수출하는 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차후 보람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미국이 암람 미사일을 수출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제공하지 않으면 독일이나 영국의 미사일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각종 스마트 폭탄과 로켓,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 등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은 다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KFX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을 환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사업 협력인데요. 원래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전체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약 2,200억 원의 분담금만 내고 올해까지의 목표치인 6,000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죠.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파를 눈독 들인다는 기사가 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중단한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마 인도네시아도 KFX를 포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가 참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나라의 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이제 막 시제 1호기가 등장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상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 7월에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죠. 이후 2026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KFX 사업의 블록 제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KFX 사업은 절대 한국의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세계 정상급 전투기를 만들려는 사업도 아닙니다. F4나 F5와 같은 3세대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4.5세대인 KF-21 보라매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업이죠. 2032년까지 120대를 공군에 배치해서 노후화된 F4와 F5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전투기 생산 기술력도 확연하게 발전할 것이며 노후화된 전투기들을 대체해 국방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KFX 사업의 블록 1인데요. 블록 1 이후에는 단점으로 지적되던 반매립형 무장창도 매립형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점들을 개량하는 단계가 블록 2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블록 3부터는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5세대 스텔스기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지어 5세대를 넘어 6세대까지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전투기 입문 영상에서 미래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했다고 우리나라가 곧바로 세계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세계 최강도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착점 또한 KFX가 아닙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더 멀리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첫 걸음마인 보라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언젠가 엔진도 스스로 만들고 스텔스도 적용해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지식스토리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KFX 개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라매가 부디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